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요즘에 중국 대도시에서는 밤이 되면은요 자동차 뒤 트렁크를 열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베이징, 항저우, 시안 이런 전국의 각 도시에 주요 주차장과 뭐 광장 또 대료변 등에는 트렁크 점포가 아주 즐비하다는 소식이에요. 이 트렁크 점포 운영자들은 대부분이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포가 폐쇄가 되고 그러자 트렁크 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트렁크 점포에서는 꼬치 구이는 물론이고요. 커피도 있고 옷도 있고 책도 있고 가구도 있고 없는 게 없다 그래요. 트렁크 점포는 이제 젊은이들이 즐기는 밤의 명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카라입니다. 미스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트럼프 점포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는 아침 시장, 뭐 야시장 아니면 네. 그런 길거리 상 노점 상들 이걸 예. 하는데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네. 그렇게 물건을 진행해 놓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움직이기도 편하고 예,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네. 주차장 같은 곳에서 아니면 네. 큰 운동장 같은 데서만 할 수 있거든요. 네. 아, 이게 새로운 개념이면서 젊은 친구들이 참 아, 굿 아이디어. 예, 신박한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그 모습만 상상을 해도 진 풍경일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푸드트럭을 네. 봤을 때 네, 네. 아,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예. 이제 물건을 사실 이렇게 노점상들이 하고 나면 그 정리하는 것도 사실 그렇죠. 이게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항상 단속하는 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내가 원래 요만한 공간인데 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또 있고 또 하다 보면 막 넓게 그렇죠.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통 불편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단속되는데 푸드트럭 참 좋다 했는데 어머 자가용으로도 되네요. 그러니까요. 제 네. 트럭도 굉장히 큰 뒤에 트렁크도 큰데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네. 낮에는 뭐 회사에서 일도 하고 네. 밤에는 또 부업으로 이렇게 네. 트렁크 점포를 운영하는 젊은이들이 맞아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저는 이전에 들어갈 때는 그 택시를 탔는데 일반 택시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콜레에서 하는 네. 택시가 그 중국에서는 일반사 자가용도 등록하면 할 수 있어요. 왔는데 딱 봐도 공무원이에요. 네. 그 대화도 너무 편안하고 네네. 차도 너무 깨끗했거든요. 가는 내내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는 낮에는 출근하고 저녁에 네. 한 3시간 정도만 나와서 보험을 한답니다. 네. 그럴 때도 저도 이렇게도 보험하는가 이랬는데 코로나 이 시기에 또 이렇게 자기 그렇죠. 트렁크, 자기 어떤 차의 트렁크를 가지고 또 보험을 네. 한다니 이제 약간 늙어가는가 따라배워야 되겠네요. 네. 한두 젊은이가 이렇게 트렁크 점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적이 없는 뭔가를 다른 거를 가져다가 그렇죠. 장사를 해봐도 되겠다. 네. 라고 얼마나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찾아봤더니 네. 보니까 심심풀이 잡화점이 있고 네네. 뭐 여행하는 커피숍이 있고 인생 천연 바가 있고 고독이기 꼬치구이, 고독이 꼬치구이래요. 네, 친구들이 상호도 다양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베이징이나 항저우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 봄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아마 어떤 젊은 세대의 트렌드로 쭉 그러니까. 중국에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전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나면 한국 주차장에도 네, 한국 주차장에도 이런 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네요. 네. 제가 작년부터 단서리를 하면서 계속 집에서 쓸만한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는 지인
법인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누구를 팔기는 좀 그렇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누굴 주자니 또 다 받을 사람들이 다 만만치 않은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트렁크를 해서 정말 저렴하게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줘도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드려도 누군가는 지나가다 이거 뭔가 내가 하나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네요.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동포 젊은이들도 맞아. 이거 뭐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나눔을 할 수 있는 자리로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Z세대에 네. 이 친구들은 뭐 사회에 관심이 없고 뭐 부모님을 많이 등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지금 이 가게 운영자 대부분이 젊은이고 1995년도 2000년생이니까 네. 상당히 젊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점포들 문 닫는 그 계기로 어떻게 보면 또 시민들 위해서 네. 편의를 봐주는 거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우리가 응원하면서 네.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제 생각엔 가격도 아주 저렴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창업하면 우리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게를 해야지 뭔가 그렇죠. 이렇게 체인점 하면 또 체인점 가입비도 내야지 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내 트렁크다 내가 필요한 거 네. 그 소액이 아니 어떻게 보면 내 집에서 사놓고 안 쓰는 것도 갖다 놓으면 판매가 갈 수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궁금해서도 가서 하나씩 집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내 것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약간의 물물교환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가서 서서 팔고 싶지 않은데 네. 야, 나도 이런 거 있으니까 줄 거니까 팔아봐.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또 다른 새로운 진풍경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송향옥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사랑의 올가미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무정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20대 꽃나이에 너울을 쓰고 행복한 결혼의 전당에 발을 들여놓은 지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덧 결혼 17주년이 되어 나는 완전히 중년 아줌마로 탈바꿈을 했다. 손꼽아 헤어보니 남편을 한국에 보내고 아이와 단둘이 산 지도 언 14년이 되어온다. 한창 나이에 남편과 갈라져 살다 보니 내 결혼 생활은 행복보다는 고독과 외로움이 더 많았다. 그래도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었기에 나는 생활에서 오는 모든 고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목걸이는 남편이 한국에 간 지 4년 만에 집에 돌아오면서 사온 목걸이다. 나는 결혼하면서 남편한테서 금가락지도 받지 못했다. 남편은 살면서 나에게 금붙이를 못해준 것 때문에 내내 마음이 아파했다. 그러다가 출국해서 4년 만에 휴가로 집에 돌아오면서 목걸이를 사온 것이다. 여보, 눈을 감아보. 나는 못 이기는 척 눈을 감았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내 목에는 오매불망 그처럼 걸고 싶었던 순금 목걸이가 드리워져 있었다. 심장 모양이 예쁘고 앙증맞은 펜던트가 대롱대롱 달려있는 노란 금목걸이는 여름날 한낮의 찬란한 햇살에 반짝반짝 황홀한 빛을 뿌린다. 당신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꼭 드는 걸 사왔어요.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당신 그동안 혼자서 애 키우랴 살림하랴 고생했어. 그런 당신에게 근사한 목걸이 하나 못 사준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 난 이 목걸이가 단순한 금 목걸이가 아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고 당신을 영원히 내 곁에 올가 놓고 싶은 마음에서 당신 목에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순금 목걸이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였다. 힘들 때면 나는 목걸이를 보면서 내 힘든 마음을 추스렸고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달랬었다. 목걸이는 사랑의 밧줄이 되어 나를 남편에게 꽁꽁 묶어놓았으며 남편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나는 남편이 걸어준 목걸이는 그냥 목걸이가 아닌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남편의 마음이었고 사랑의 올가미였다. 비록 서로 갈라져 있어도 그 사랑의 올가미는 우리 부부를 끈끈이 이어놓는 사랑의 매듭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어놓는 사랑의 유대였으며 잠시 갈라져 살아도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남편의 가장 평범한 소망이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나는 목걸이를 보고 또 보았다. 오늘도 내일도 금목걸이는 우리의 사랑의 견증인이 되어서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빛을 뿌릴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네, 그 사랑에 반짝반짝하는 하트가 달려있는 금목걸이. 저희가 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사실 결혼 17년 중에 14년이나 떨어져 네. 있다는 자체가. 그렇죠. 이 젊은 나이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어느 정도 다 컸다면 네. 이해되는데. 정말 어린아이를 사실 키우다 보면 정말 혼자서, 네.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요.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하고 얘기해봤자 근심 걱정해도 금방 달려와 도와주지 못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많이 아프고 속상하고 울었겠어요. 그렇죠. 외롭기도 하고요. 네. 네. 뭐 한국에 남편이 있으면 사실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바로 달려올 수도 그렇죠. 없는 처지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네. 정신적으로는 남편이 계시는데 내가 정말 집에서 하나를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네. 도움 못 받는 상황이니까 원망도 꽤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아프기나 하면 특별히 네. 한밤중에 아플 때는 제일 정말 힘들죠. 힘들거든요. 네. 예.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목걸이를 사다가 여보 눈 좀 감아봐. 네. 하면서 목걸이를 이렇게 딱 걸어주는 거. 이거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읽으면서 네. 이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이고 우리가 볼 네. 때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원했는데 근데 또 보면 네.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도 요 한마디에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그 그렇죠. 여자입니다. 네. 그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 뭐 금목걸이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도 다 녹는 게 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생했어, 고마워, 뭐 수고했어, 뭐 이런 말만 들어도 그동안은 힘들었어도 아니 괜찮아요 맞습니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의 네. 이 말씀에도 들어보면 그동안 본인이 사실 해외에서 네. 아이 생각, 사실 마누라 생각하면서 사실 일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고독과 힘든 거고 네. 아플 때도 있는데 옆에 한 사람도 없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돈이라는 이것이 네. 정말 꼭 필요한데 또 어떤 때는 그만한 고통과 외로움을 겪어야 되니까 두 분이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네요. 이 동포분들 중에는 뭐 송향옥 씨 가정처럼 가족들이 한국과 중국에 떨어져 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꽤 많으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 그 한 60대, 70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자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지만 네. 지금도 40대 분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걸 봤거든요. 저는 어제만 해도 10년 떨어져 사는 분을 봤어요. 네. 근데 정말 자기 마누라 얘기를 할 때 칭찬이 정말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누라는 그 중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직업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바로 나와서 이렇게 자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이분은 어떻게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그 모습에 야 40대인데 그럼 30대에 갈라서 이제 10년이잖아요. 현실판에 지금 이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뭐 서로에 대한 어떤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송양 혹시 편지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힘으로 가정을 지켜가고 계시구나 싶어서, 네, 우리 동포 분들께 박수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두 네. 분에게 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하루빨리 같이 사셨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아, 그렇죠. 네, 송향옥 씨 오늘도 아마 그 목걸이 하트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으네요. 김용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반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류련금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란 글인데요. 전춘하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어릴 적에 나랑 아버지랑 함께 생활하였다. 형편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였다. 동네에서 걸어다니면 동네 어르신들은 항상 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말씀하셨다. 좀 커서는 나 혼자 현진에 와서 공부하게 되었다. 처음 현진에서 아버지를 만나던 날이 생각난다. 그날 아버지는 구식 셔츠와 가랭이가 노른 청바지를 입었고 신발은 어느 집 결혼식이나 중요한 모임을 할 때 신던 그 구두였다. 이런 아버지의 행색은 나를 너무 창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생각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듯이 큰 소리로 나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너무 창피하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내 쪽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고 나는 막 도망치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잽싸게 나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씩 웃으시면서 학교 생활이 어떠냐? 힘들지 않아? 듣고 싶지 않은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셨다. 그러나 나는 머리를 숙인 채 손을 내밀고 빨리 돈이나 주고 자리를 뜨세요 하는 내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때 아버지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가슴 밥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셨다. 그러시며 나를 보고 무슨 말을 했는데 내 귀에는 말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무덤덤함 내 앞에서 아버지는 내 얼굴 봤으니 됐다 라고 하시고는 떠나려고 돌아섰다. 순간 아버지의 휘신 등이 내 눈에 안겨왔다. 나는 어떤 형용할 수 없는 느낌에 가슴이 편안하지 않았다. 세월은 흘렀다. 고등생이 된 나는 여전히 허송 세월을 보냈으며 심지어 친구랑 손지검까지 하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다. 그리고 크게 싸웠다. 마음속에 울분을 치솟아올라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화를 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날 밤 말이 심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사과할 용기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얘야, 어려서부터 애미 보살핌을 못 준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 말에 나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안겨 펑펑 울었다. 그날 난 다시 발견하였다.
여전보다 더 흰 등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 흰 등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렇다. 오직 나에 대한 사랑을 천직으로 알고 살으시면 아버지 뒷모습은 거연하였다. 네, 흑룡강 성영한 씨, 류련금 학생이 보내온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콧등이 시큰해질까요? 맞아요. 네. 이 사춘기 때 네.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좀 멋있었으면, 좀 더 네. 젊었으면, 좀 더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럼요. 애들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이제 찾아왔을 때 어떤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네. 또 어떤 애들은 빨리 도망치고 싶고. 그렇죠. 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안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모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네, 알고 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드니까 네. 또 가서 한번 자기 아이를 얼굴 보는 게 부모님한테는 행복인데 또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네. 아, 저도 이거를 미리 읽었을 때 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또 이 편지의 주인공은 엄마 없이 혼자 이 유영금 학생을 키우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엄마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든 뭐 알록달록 좀 예쁘게 네. 꾸밀 줄 아는데 아버지는 사실 꾸미는 걸 노력해도 잘 안 되거든요. 더구나 또 자기 몸을 잘 꾸밀 줄 몰라요. 그러면 네.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네. 그렇죠. 네. 흔히 뭐 우리가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한 고학년 됐을 때 이렇게 앞서서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보이지 아버지가 뭐 이런 네.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중학교까지는 부모님이 늙었다는 생각이 전혀 네네. 안 들었는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에서 내가 좀 철이 들 때 딱 보니까 네. 부모님이 등이 약간 휘고 걷는 모습이 옛날처럼 씩씩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더 그러죠. 지금은 정말 등이 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아마 보통 왜 부모님과는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항상 마주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표정 이런 것만 보지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뒷모습은 잘 안 보고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가족에서 볼 때는 사실 옆모습, 앞모습 보지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습관은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밖에서 걷거나 아니면 이제 만나고 다시 돌아갈 때 네. 내가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아, 내가 어릴 때 생각하는 나의 하늘 같은 부모님이 네. 든든한, 그냥 네. 평범한 사람이고 또 어느 순간은 왜소해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근데 마음 아프기 시작하면 철들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류련금 학생 진짜 잘 들었네요. 네. 이럴 때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다고 했는데 가끔 아버지 만나면 꼭 한번 힘 꽉 줘서 안아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사랑을 좀 전해드리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는 더 네.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아버지 등의 그 뒷모습이 거연하고 네. 이제 아름답게 보인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것만 해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잘한 겁니다. 네. 아, 혹시 아버님 방송 듣고 계시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흐뭇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명웅이 불러주는 아버지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또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이 열렸죠? 역사와 전통을 사랑하는 제24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시상식이 지난 10일 알마티 한국교육원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된 해이고 또 수상자 20명 가운데 6명이 고려인이어서 카자흐스탄에서 시상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요. 주 알마티 총영사관의 박내천 총영사 그리고 고려인협회 신유리 회장 또 신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문화중앙회장 그리고 독립유공자우선의 최따짱 회장 뭐 등등을 비롯해서 4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이제 방송인 이소연, 작곡가 이호섭 씨가 사회를 본 이날 시상식에는요. 고려인 예술가들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고려인들로 구성된 비랑길 합창단은요. 한많은 대동강을 불렀고요. 또 가수 강진 또 홍 씨가 한국 가요를 불렀습니다. 또 이 전 고려극장장이기도 하고 기타리스트인 김갯나지 씨와 또 공운가수 카자흐스탄 공운가수 문공자 선생 그리고 또 이 김시리게이 가수 김시리게이 씨도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근데 특히 이 강진 씨가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때 한복을 차려입은 동포들이 무대 앞으로 또는 또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어서 분위기를 한껏 고무시켰고요. 또 맨 마지막 순서였던 이제 고향 합창단이 고려 아리랑을 부를 때는 정말 감동적인 물결이 대극장에 번져나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요. 고려일보에도 산증인이시기도 한 한글판 주필인 남경재 선생이 공로상을 받았고요. 또 부끄럽게도 저도 고려문화원장으로서 또 한인과 고려인을 이어서 가교 역할을 했다고 해가지고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앞서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은요. 지난 10월 30일 제24회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두 분 대상은 사할린 한국어 교육협의회 회원이면서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는 김경순 씨가 받았고요. 청소년 부분 대상은 중국 논영섬의 최지현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그 자리에 함께한 저도요. 카자흐스탄의 많은 동포 여러분들하고 또 사할린 향후의 여러분까지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함께 막 그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정말 뜻깊고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알마티에서 열린 국제 식품 박람회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예,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국제 식품 박람회에서 K푸드의 매력이 아주 한껏 발산되었습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카자흐스탄 국제 식품 박람회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또 유럽에서 온 식품 바이어 그리고 유통 밴드 등 28개국 450여 개사가 참여하는 아주 중앙아시아 대표 박람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 시장 공략을 위해서 한국권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높은 떡볶이, 또 쌀 가공식품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식품목인 유자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류 등을 다양한 우리 식품들을 선보여가지고요 선보였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노선 수출 식품 이사는요 올해는 한국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으로 또 이 우리 공사는
가자탄과 조용아시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얼마 뒤에 지상계측 요원을 파견해서 다양한 수출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가자탄을 넘어서 조용아시아 또 시아에서 전역에 식품 시장 공략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사할린 국립대학교 오문 역사 동양 대학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것 기획 일환으로 영화 또는 드라마 관람 후기란 주제로 온탁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국 드라마 여신 강림, 태양의 후예, 무브 투 헤븐, 영화 부산행, 택시 운전사, 기생충,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82년생의 김지용 등 8개의 작품이 소개되었는데요.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한국 영화를 골라 이 영화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자기 사감을 전하며 왜 추종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미디어 기술을 이용해 발표했는데 다들 발표 내용이 풍부했고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 영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것, 이 기획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문 역사 동양학대학 동양학부는 주유로사 할인 한국 영사 출장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것 기획은 9월 10월에 한국 영화에 대한 두 차례 퀴즈 대회로 시작했고 이 기획의 일환으로 꿈 같은 떡볶이란 표현을 러시아어로 맛있게 번역하는 온라인 경연도 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기획의 마지막 행사로는 떡볶이 요리 교실을 다음 주 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곳 기획의 여러 단계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떡볶이를 만들면서 한국 영화 장면은 자주 나오는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대한 퀴즈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 어문역사 동양학대학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기획의 일환으로 영화 또는 드라마 관람 후기란 주제로 원탁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한국 드라마 여신 강림, 태양의 후예, 무브 투 헤븐, 또 영화 부산행, 택시 운전사, 기생충,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작품들이 소개됐고요.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한국 영화를 골라서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자기 소감도 전하고 또 왜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고 하네요. 다들 발표 내용도 풍부했고 설득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한국 영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군요. 다음에는 또 떡볶이 요리 교실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예,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떡볶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면서 한국 영화 장면에 자주 나온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할린 학생들 이미 기대가 아주 크다고 하니까 다음 행사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아유, 그래. 우리 강아지 뭐 먹고 잤냐? 먹고 싶은 거 다 말여. 정말? 에이, 그럼. 이 혜미가 다 해줄게. 저기.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에? 저게 뭔데? 저기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열린 감 말이야. 아, 아이 저 감. 응. 할머니네 홍시는 서울 홍시보다 훨씬 맛있어. 우리 강아지가 먹고 잡다는 건 다 줄 수 있는데, 아유, 저건 안 돼. 왜? 방금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왜 저건 안 되는데? 저건 새들이 먹는 거란다. 할머니 거짓말쟁이. 헬미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 그래. 방금 했잖아. 에이, 무슨? 새들이 어떻게 감을 먹어. 괜히 주기 싫으니까 그렇지. 아이, 이 헬미가 우리 강아지한테 아까운 게 뭐가 있겠노? 하지만 저건 새들 밥으로 남겨둔 거라 안 돼. 새들 밥? 그래. 대신 이 할미가 더 맛있는 거 줄게. 더 맛있는 거? 자, 이거다. 오, 홍시가 왜 이렇게 많아? 저 나무에서 딴 홍시 우리 강아지 주려고 놔줬지. 나 홍시 부자네. 홍시 부자. 어때? 우리 할머니 최고. 손주가 이것을 달라고 하자 안 된다고 해서 손주가 서운해하는데요. 그런 손주를 위해서 할머니가 나무에서 딴 홍시를 다 보관해놨잖아요.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할머니가 새들밥으로 남겨둔 홍시를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늦가을에 감을 수확할 때 다 따지 않고 까치 같은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감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겨울철 새들을 위해서 감을 다 따지 않고 이것을 꼭 남겨뒀는데요. 작은 생명 하나도 배려하고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속에는 자연을 배려하는 사랑과 인정이 담겨 있고 함께 사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와! 늦가을에 감을 수확할 때 다 따지 않고 까치 같은 날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몇 개 남겨두는 감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고봉밥. 고봉고봉. 2번 까치밥. 까치까치. 3번 오곡밥. 오곡밥.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네,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펄벅. 한국을 아주 많이 사랑한 분입니다. 1960년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늦가을에 감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감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저 높은 곳에 감들은 따기 힘들어서 남겨둔 겁니까? 하니까요. 아닙니다. 저것들은 새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으로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펄벅 여사는요, 이 얘기를 듣고 한국인들의 참 따뜻한 정을 느끼고요. 진정으로 감동을 해서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정서는 외국인들까지 감동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정서를 선물하고 있죠.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것 정서 아마 똑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자, 우크라이나 고려인들로 인해서 고려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들 중에 모국인 한국으로 온 분들이 꽤 있으신데 얼마나 되나요?
계속 아직도 우크라이나 거리의 난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지금 최근까지 지금 집계된 거는 지금 1300명이 넘어졌습니다. 네. 원래 우크라이나에는 평화로웠던 시기에 약 5만 명까지의 그 고려인이 살고 있었죠. 네. 그런데 2014년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네네. 그때 위기가 고조돼서 많은 그 고려인들이 인근 국가로 이렇게 탈출하고 나가고 해서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상태였는데 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많은 수가 예.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탈출해서 지금 징집 연령으로 묶여서 우크라이나를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16살입니까? 16살이나 네. 60세 이하의 예예. 성인 남성들을 제외하고는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탈출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1300여 명인데 지금도 꾸준히 지금 이렇게 가능성을 찾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정부에서도 물론 노력을 했지만 한국에 있는 고려인 단체들이 많이 애를 썼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뜻 있는 분들이 많이 나서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각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그 외교적 관계도 있고 네. 또 그 외에 여러 그 강대국과의 그 외교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목표나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쉽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그건 많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또 발벗고 나섰는데 예.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 고려인 관련 이 단체나 이런 곳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1300명이 넘는 이런 고려인이 국내에 저 들어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해가면서 네. 그 해온 결과가 지금 이렇게 국내 귀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그 난민들 숫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예. 예. 그분들 중에는 광주 그 고려인 마을에 정착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의 그 국내 입국은 광주 고려인 마을이 최초로 시작을 했고 네. 대부분의 그 주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 그 이야기를 빼놓고는 그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데요. 네. 사실은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그 전쟁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그 댄 올가라는 그 나이 40세 되는 분이 계신데 그 네. 부모님이 10여 년 전에 광주로 와서 정착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따님인데 네. 그분이 전쟁이 막 터지자마자 500만 원을 들고 이 고려인 마을 단체로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고통을 받는데 네, 네. 한 사람의 항공권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미 있는 일에 써달라. 네. 사실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이걸 언론에 알리고 여러 단체나 이런 데 이 실상을 알리고 읍소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뜻을 모으고 성금을 지원하고 우리들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금이 모아지고 지원금이 모아지고 그래서 항공권이 모아져서 네. 거의 한 8억 정도 성금이 모아지고 예. 고려인마을에서는 그 사이에 800명 정도의 그러니까 국내 귀환한 우크라이나 이 동포의 절반 이상이 이 광주 고려인마을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지원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네. 이 그 댄 올가라는 분이 한 차례가 아니라 그 뒤로도 다시 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네. 그래도 더 보태달라 이렇게 고려인이 이렇게 낸 그 지원의 손길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들의 귀환이 이렇게 시작된 건 정말 뜻깊은 일이고 네네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고려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그 인구도 늘리고 지금 네.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한국 생활에는 잘 정착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착을 잘 하신 분들도 있고 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난민으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노약자나
그 신체에 그 어떤 상해를 입었거나 네. 장애인인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예. 노동 능력이 없는 분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은 또 전쟁의 트라우마로 예. 동네에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어떤 학업이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심리 치료를 또 받아야 될 정도로 네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도 사실은 난민을 받아들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분들의 긴급 그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들어온 뒤로도 정말 많은 그 어떤 생활용품, 일상용품, 또 적응을 위한 훈련, 교육 지원 뭐 이런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대부분의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네.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정착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어우 정말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약자나 아니면 특별히 또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어린이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네. 들어온 뒤로 이렇게 그 직면한 어려움이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직접 만나 보셨겠죠. 아, 그렇죠. 네. 주변에서 지금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숫자도 많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쉽게 지금 만납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과 관련된 토론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 예, 있었습니다. 네. 지난 10월 27일에. 네. 광주 고려인 마을 우크라이나 난민 보고서 토론회라고 네. 이제 광주 광역시의회와 남도일보가 주최를 했고 네. 이제 여러 기관이 후원을 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이제 학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또 각계 다양한 그 분야에서 고려인 관련 활동하는 뭐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나 사회활동가 또 신문사 기자 여러 그 관계자들 8명이 또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였고요. 네. 이제 그 2부 행사로 고려인 3대에게 듣는다 해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서 온 고려인 난민 1대, 2대, 3대 그러니까 노년 세대, 중년 세대, 젊은 학생 예. 이걸 3대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제가 자유를 받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그 토론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우크라이나 고려인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